같이 보실래요? 이런 거. 자기야, 따랑해. 따랑, 따랑, 따랑해. 어머. 오, 설레. 오, 신난다. 성대 예체. 3, 2, 1.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카르타 가기 전에 이 코너를 파일럿으로 진행했을 때는 폭망 분위기였는데 주춘주춘이 살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코너가 진짜 억제기 앞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성재 오라버니가 자카르타 가 계신 동안 저는 아기를 낳고 3주간의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오늘 집에 왔어요. 아기 이름이 성재랍니다. 예? 기분이 묘하네요. 전 이제 아들 성재가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성재 파이팅!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성재가 2018년생이 있네요. 저는 78년생 성재인데 40년차 성재 정말 축하하고요. 아, 성은 배 씨는 아니시겠죠? 채팅창에 왜 하필이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성재 뚝! 잘 키우시고 잘 클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그 영화 봤어?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 안 봤는데. 그럼 이 영화는? 봤다 그랬잖아. 어땠어? 내 스타일 아닌데? 그 영화에 나온 그 배우 연기 진짜 잘하지. 그치 그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화 보고 나서 맞장구 한번 안 치면서 텐션 다운시키는 억제기 스타일.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그쵸? 그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불편함이 1도 없는 저 배성재의 최측근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채팅창에 오프닝에 나온 그 연기. 네. 연기가 아니라 그냥 배성재라고. 안 봤는데. 제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평상시에. 네. 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아, 지난 주말에 주춘주춘 곱창 사주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생기셔서. 맞아요. 네. 개인 사정이어가지고. 그저께 왔다 가셨죠? 네. 네, 오자마자 곱창 4인분 주세요. 주시훈 아나운서라 둘이 왔는데 4인분. 네. 네. 결국 제가 일단 누룽지를 서비스 드렸는데 네. 주시훈 아나운서가 계속 그것만 먹잖아요. 볶음밥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이거 배불러서 못 먹어요. 주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먹고 갔습니다. 아, 원래 네. 윤태진 씨까지 해가지고 주춘주춘이랑 먹으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윤태진 씨가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그 상이 거의 5인상이 나갔어요. 둘이 다 먹고 싹 다. 네. 비유 곱창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웬만하면 배텐 스케줄과 이런 약속들을 꼭 지키려고 하는데 네.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어서 제가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못 사드린 것도 좀 아쉽고 다음에 네. 꼭 다시 사드리겠는데 꼭꼭꼭 사주세요. 무엇보다 그 용국 곱창에 가서 네. 정용국 씨의 그 멘트 테러를 네, 주시면서 혼자 받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예. 인텐 씨라도 있었으면 이제 네. 한 명씩 한 명씩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고생했네요. 문화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또 욕도 하고 네. 막 그러셨겠죠.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나 봐요. 어떡한다. 똑같죠? 네. 네. 아, 성재야 이렇게 크지 말자라고 하십니까? 18 성재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78 성재고요. 네. 오늘은 뭘 하다 오셨습니까? 저 그냥 개인 일정이 있어서 네. 집에서 쉬다 왔다 이런 네. 얘기고 감기 좀 걸리신 것 같네요. 네.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었어요. 링거 투혼하고 막 나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짠한 눈빛 뭐죠? 네? 너무 짠해요. 정말. 남이슈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까? 좋은 일이 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게 저에게 오려고 지금. 네. 네. 오, 설레. 오, 신난다. 네네네네. 조만간 곱창 모임 재결성할 테니까 모이시고. 네. 최근에 본 영화는 뭐죠? 저 맘마미아 2. 혼자 봤어요. 혼자 봤다? 네. 왜 혼자 봤습니까? 근데 라디오 오기 전에 제가 딱 보고 여기 온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너무 일찍 목동에 도착해가지고. 혼자 봤다. 굳이 혼자라고 바로 얘기한 게 수상하다고 하신 분이요. 물어보시니까 항상. 네. 미리 말씀드리는. 아, 남이슌도 이 연예계의 자리를 잡으셔야 될 텐데. 네. 네. 저 아직 못 잡았나요? 잘 잡으신 거죠? 못 잡았나요? 네. 나만 몰랐나? 지금 뭐 껴주세요. 주정하시는 거 아니죠? 저도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주정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죄송하고요. 아, 이 감기약이 확실히 사람을 네. 약간 확 올라왔어요 지금. 붕 뜨게 만드는 게 있긴 있네요. 약간 웅웅거리기도 하고. 아, 트로트 한 곡 할래라고 물어보시면. 아, 좋죠. 됐고요. 여러분 흥을 더 돋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노래방 기기도 업그레이드 됐다는데. 술 취한 네. 것은 술 취한 것이다라고 하시면 있고. 알파들과 윤태진 씨의 오랜만의 호흡으로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좀 된 이야기입니다.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줌마 두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저기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왕이 어디 가는 거야? 흥님이 찾으러 간 거야? 아,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저기요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좀.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야, 조용히 좀 말해 조용히 좀. 급기야 스토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과몰입을 하셔서 정말 큰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을 죽여야 돼 세상에나 아유 저런 나쁜 놈 에라이 나쁜 놈아 아유 찔러 죽여버려 죽여 아유 저래도 안 죽네 급소를 찔러야지 아유 답답해라 아유 저기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발 아유 알았어 아유 어머 저기서 뭐 하는 거래? 아유 부끄럽게 싫어. 아이고 몸이 아유 몸 좀 봐. 와 야. 저런 건 찍어둬야 돼. 찍어. 아이고 싫어다 싫어. 아유. 옆자리 저에게 불편함을 안겨준 아주머니들. 우리 다신 극장에서 만나지 맙시다. 제발. 라디오 꽁트의 대가 전영민 줄 알았다고. 감기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 감기약을 먹고 왔더니 아, 코가 그런가요? 막히니까 연기력이 좀 불어오르는 느낌이 나네요. 네. 네. 저도 이런 거 자주 겪어요. 근데 저는 말해요. 저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뭐 아주머니들이 그러는 건 또 아니고 그냥 누구나 얘기합니다. 특히 남자들 중에 설명하기 좋아하는 스타일 있죠. 계속 설명하고 본인은 작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남자들 목소리 특유의 그 웅웅웅웅 네. 소리 있잖아요. 네. 그게 들리면 내용은 안 들려도 짜증이 나요. 아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조금 거슬릴 수는 있는데 저도 약간 영화 보면서 리액션이 계속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게 보통 좀 자제시켜요 제 친구들. 그게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최루성 영화들 보는데 진짜 너무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신감께 보면서. 아, 정말요? 아, 이 과몰입하는 사람들 또 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어렸을 때도 영화 볼 때 방해받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옛날 좁던 시절에 무릎이 자꾸 옆 사람이랑 닿아서 어. 계단에 나와서 본 적도 있어요. 에이, 그러고 그 정도로 네, 어렸을 때 사람을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네? 사람 아니 무릎이 닿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네. 아, 형 그만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다가 H열에서 불편 유발자들을 만났습니다. 커플이었습니다. 자기야 저기 풍경 너무 좋다. 우리도 나중에 결혼하면 기념해서 살까? 자기야 자기도 진기주처럼 오토바이 탈 줄 알아? 그럼 나도 태워주면 안 돼? 오토바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재밌겠다. 그치 자기야 김태리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지 않아? 자연스러운데 예뻐 그치? 나도 저 머리 할까? 어때? 아 몰라 자기도 류준홀보다 멋있어. 자기야 손줘봐 손 우리 손깍지 끼고 보자. 그리고 따랑해 안 들려? 따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줄까? 따랑해 속은 대면서 말했지만 꽁냥거리는 소리가 제 귀엔 다 들렸다고요. 커플들은 이래서 다 헤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불편해지셨다. 네, 네. 그 두 자리 예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옆자리 누가 못 앉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형 혼자 하는 건 만렙이야라고. 그러니까 재밌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초고속 승진할 만하다. 역대 최악의 눈봉 사례는 네. 커플과 함께 온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네. 따라온 모양이에요. 네. 잘못 온 거죠. 영화 보는 내내 몰입을 못하고 혼자서 계속 땡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라인 뒤에 있었거든요. 네. 오, 막 그거 신경 쓰이죠. 맞아요. 그 해결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단체 모두가 들릴 수 있게 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해서 바로 끄더라고요. F2열 꺼주세요. 예. 아, 열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또 복도에 앉아서 봤냐고. 계단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화에서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예요 역대? 저요? 음식 냄새. 아. 네. 그거 살짝. 아예 서빙하는 데도 있잖아요. 떡볶이도 나오고 이제는. 네. 술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술도 줘요? 아니 그 아~ 누워서 볼 수 있는 거 거의. 아 전 다기 좀 붙어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막 컵라면 이런 컵라면을 먹었다고요? 네. 그런 건 조금 네.
앞사람 앉은키가 너무 커서 영화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한테 아, 내 앞사람 앉은키가 너무 커. 커도 너무 커. 나 지금 영화 하나도 안 보여. 하고 속닥거렸는데 앞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랑 자리를 바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진상이었네요. 반성합니다. 좀 들리게 속닥거리셨나 보다. 근데 그분이 괜히 화끈하게 네. 저랑 바꾸시죠? 이러고 바꾼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뒤에서 그런 거 아니야? 오, 자기도 크네. 똑같이 똑같이. 네. 오, 앞사람 너무 커. 왜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영화 보는 내내 고문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와, 진짜 다가리네.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다이아드 3를 보던 시절인데 영화관에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뒤에 있던 여자분이 툭툭 치면서 죄송한데 조금만 숙여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예, 이러고 제가 진짜 이렇게 내려가서 봤습니다. 네. 고통스러운 영화로 기억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부탁해서 이렇게 수그리잖아요. 네. 그런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더군다나 혼자 보러 가서 같이 웃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 옆에서 야, 너 앉은기 크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스르륵 내려갔는데. 내심 기대했을 텐데 같이 보실래요? 이런 거. 네. 그린라이트 놓쳤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럼 계속 가리고 있었어야 되나요? 그렇죠. 안 네. 보이시면 제 옆자리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빈자리가 없었어요. 어, 그 계단 자리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단으로 나가라고? 네. 아, 저희 앉은기 크다고요? 나갈게요. 이러고. 계단으로. 그러니까. 여자 숙이라고 숙이냐? 으유. 그린라이트였나? 그린라이트였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앞에 키가 큰 남자가 앉았는데 게다가 모자까지 쓰고 있어서 자막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멕시코 모자 같은 거요. 모자 좀 벗어달라 부탁했는데 끝까지 안 벗더라고요. 아, 멕시코 모자를. 이렇게 생긴 거? 배성재네라고 하신 분 있고. 혼자 멜로를 보기 위해 앉았는데 양옆으로 두 커플이 세트를 들고 와서 내 콜라 자리를 빼앗았고 덕분에 영화 보는 내내 콜라를 혼자 끌어안고 불편했습니다. 팝콘 가운데다 두고 음료수 양쪽에 꽂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운데 사이에 있는 건 올려버려요. 어머. 네. 그리고 끌어안고 보는 거죠. 어머. 네. 빌런 커플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두 자리 예매하고 혼자 봅니다. 네. 굳이. 음료수 때 놓을 때가 많아요. 음료수도 놓고 폰도 놓고 네. 가방도 놓고.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숙여달라고 하는 여성분에게 제 옆자리로. 왜 그래야 되죠? 공포영화 보러 갔는데 대긴장의 순간 갑자기 관객석에서 나! 혼자 놀라고 가면 안 돼! 배우한테 말 거는 사람 등장. 덕분에 흐름 다 끊기고 주위에선 키득거리고 아주 불편했어요. 리액션 큰 분들인데 타이밍 안 맞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예. 가면 안 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영화 볼 때 가장 피해를 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네. 공포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팝콘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여고괴담이었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으악!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팝콘이 이렇게 뒤좌석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그린라이트네요. 뒤에 분이 팝콘을 뒤집어 쓴 다음에 이것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근데 뒤에 남자분들이 앉아계셨거든요. 그걸 뒤에서 먹었어야죠.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날라오니까 네. 막 웃으면서 이걸 막 주워 먹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괜찮다고. 아,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혹시 그때 남이춘 뒤에 앉아서 오리지널 팝콘을 앞에 앉은 어떤 여성분이 여고괴담 보다가 뒤로 여학생이 그때 고등학생이 여학생이 네.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팝콘 샤워하신 분 남자분 두 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택장에 저 분홍신 볼 때 당했습니다. 분홍신 볼 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슬픈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데 슬픔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엄정화의 페스티벌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울려서 몰입을 방해받은 적이 있어요. 곳에 또 그 노래를 부르시네. 네? 노래방인 줄 알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는데 누군가 화장실 가려는데 잘못 건든 건지 상영관 불을 켜버린 적이 있어요. 한창 하이라이트라 짜증났어요. 우와. 영화관 출구가 화장실 문인 줄 아셨나 보네요. 불을 우와. 켜게. 세상에. 와. 코빨간 배춘기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아드득 아드득 깨먹는 사람도 있음. 이런 분들은 많이 있다. 이건 무의식적에 많이 하죠. 네. 배탄 중년단님 팝콘도 유난히 쫙쫙 거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윤태진 씨에게 끝인사를 맡기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남이 추운 그제는 아름답구려.